모델이자 방송인 한혜진은 자기관리에 고수이다. 몸에 쌓인 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우는 방법, 당장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샘솟는 방법 등 다양한데 한혜진만의 다이어트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자. 한혜진은 아침형 인간이 아님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닝 루틴을 실천한다고 한다. 새벽 5시, 6시 기상에서 물을 마시기 전에 인바디를 측정하고 수치를 대형 보드판에 매일매일 적었다. 체중, 근육량, 체지방량, 내장지방, 부종수치, 술 마신 날을 기록한다고 한다. 이렇게 기록하면 살이 안 빠진 이유를 알게 돼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고 말했다. 그 다음 공복 유산소를 위해 남산으로 향했다. 남산을 왕복 1시간 40분 정도 오르내렸다. 남산을 오를 때 계단을 두 칸씩 올라가며 계단 오르기는 유산소, 웨이트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아침에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고 엄청 뿌듯하고 몸이 순환이 잘 돼서 얼굴 붓기가 다 빠진다고 언급했다. 한혜진은 이전부터 공복 유산소 운동을 강력 추천했다. 위가 비어있을 때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끌어다 쓰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내 바이크라도 사서 집에서 타거나 나가서 걸어도 좋고 단기간에 빨리 살을 빼야 한다면 등산이 최고라고 말했다. 한혜진은 아침 일찍 남산을 들렀다가 집에 도착해서 아침 식사로 그릭 요거트에 흑임자, 그래놀라를 올려 먹었다. 정말 맛있다고 추천했다. 그런데 한혜진이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예전에는 운동을 안 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안 좋은 쪽으로 몸이 변하는 걸 느끼다 보니 운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냥 마르기만 한 몸이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매일 2시간씩 꾸준한 운동을 한다고 한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회심의 일격을 날렸다. 다 벗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본인 몸에 만족하세요?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상당한 충격 요법인 듯하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근데 바꿀 수 있잖아요. 세상에 제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게 몸밖에 없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것도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일도 사랑도 제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나 스스로 가장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게 몸이에요. 몸 만들기가 제일 쉬워요. 그리고 몸을 만드는 것만큼 남는 게 없어요. 옷도 잘 받죠. 눈으로 건강한 몸을 바라보면 정말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그녀는 운동과 식단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무조건 운동이라고 말하며 먹는 걸 포기하는 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안 먹으면서 운동하면 금방 포기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맛있는 걸 건강하게 선별해서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라고 조언했다. 한혜진은 어쩔 수 없이 탄수화물은 좀 줄여야 살을 뺄 수 있다고 말했다. 평소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비율을 5:5 섭취했다면 3:7 정도로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라고 한다. 탄수화물을 줄이지 않는다면 살은 절대로 안 빠진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리고 일정하게 먹고 일정하게 싸면 된다. 변수가 있으면 안 된다. 고 말했다. 그녀는 다이어트 할 때는 직접 요리해서 건강하게 먹으려고 한다고 한다. 닭가슴살, 새우, 고기, 회, 채소, 백미 대신 현미 등 건강한 식재료를 선택해서 먹었다. 먹는 양이 늘어나면 위를 줄이려고 양을 좀 줄여 먹는 편이고 맛있는 다이어트식을 만들어 먹거나 찾아서 먹으려고 하는 편이라고 한다. 그녀는 예전에는 혼술을 왜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혼술을 즐기게 되면서 퇴근 시간이 즐거워졌다고 말했다. 살 안 찌는 혼술 안주가 있냐는 질문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회를 꼽았다. 추가로 배가 진짜 고플 때 참는 법은 자신한테 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다이어트 하기에 최적의 기간은 5월 10월이라며 한 달 동안 딱 한 사이즈만이라도 줄이는 걸 목표로 해보라고 조언했다. 건강한 몸매를 위한 철칙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리고 나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